안녕하십니까. 앤디쌤 TV의 미국 대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대학 지원 시 중요한 사항만을 골라 대학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려오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usnews.com에서 발표한 미국 대학 랭킹 순으로 각 대학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34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 랭킹 34위로 선정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타바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 샌타바바라는 1891년에 설립됐고 총 학부 학생 수는 23,070명이며 대학원생은 2,906명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바바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학은 공립대학이며 남녀공학이며 교외에 위치해 있으며 학제는 코로제이고요. 한 수업당 20명 미만의 학생 수의 교실 비율이 50%이며 학생 대 교수 비율이 17대 1, 4년 내 졸업률이 70%, 전체 학생 중 유학생의 비중이 12%, 아시아는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5대 인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소셜 사이언스, 두 번째는 멀티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 바이올로지컬 앤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사이클로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매스매틱스 앤 스태티스틱이 되겠습니다. 랭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릭 스쿨로서는 미 전국 7위,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미 전국 34위, 바이올로지컬 사이언스 미 전국 39위, 이코노믹스 미 전국 37위, 피직스 미 전국 10위가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조기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아시다시피 UC 9개의 UC는 조기 전형이 없습니다. 정시 지원만 있는데요. 정시 지원의 듀데이트는 매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UC 산타바바라의 정시 합격률은 29.7%이고요. 조기 전형 합격률은 없고요. 고등학교 평균 성적은 웨이티지 GPA 즉 5.0 만점에 4.16이고요. SAT의 75%는 1520점, ACT의 75%는 34점이 되겠고요. SAT, ACT, SAE도 리퀘어먼트이기 때문에 꼭 함께 시험을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SAT 서브젝트 테스트는 옵셔널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학교 웹사이트는 ucsb.edu고요. 운동은 NCAA 디비전 1 그리고 빅 웨스턴 컨퍼런스에 속해 있으며 여자 농구팀과 남자 축구팀이 유명합니다. 동물원은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와 NBA 농구선수 스캇 피셔가 있습니다. 마스코트는 아르헨티나 카우보이라는 뜻으로 가우초스입니다. 자, 이제 이 대학의 컴바인드 디그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에서 배출러 디그리를 받고 머티리얼스 엔지니어링에서 마스터 디그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커니컬 엔지니어링에서 배출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케미스트리 앤 모나큘라 바이올로지에서 배출러 디그리와 마스터 디그리를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배출러와 마스터 디그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15개의 프로그램이 더 있겠습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400개 이상의 클럽과 단체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며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멋진 곳에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유명한 학부 및 대학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과대학과 대학원이 유명하고요. 환경대학원 유명합니다. 그리고 예술, 생물학, 화학, 컴퓨터, 문학, 수학, 음악 등이 유명합니다. 졸업 후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verage Starting Salary가 1년에 55,600불이고요.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가 제일 높은데요. 82,000불이고요. Engineering 75,000불,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마케팅 61,300불, Mathematics and Statistics가 58,800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Physical Science가 55,200불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의 Financial Ai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State Tuition and Fee는 1년에 14,391불이고요.
Out of State Tuition and Fees는 1년에 43,383불이 되겠으며 룸 앤 보드는 15,520불이 되겠습니다. 이에 메릿 베이스 스칼라십은 8,873불을 받고 있고요. 니드 베이스 파이낸셜 에이드는 54%의 학생이 25,797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은 학생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퍼스트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PA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표준고사, 즉 SAT 혹은 ACT 둘 중에 하나, 그리고 AP와 SAT 서브젝트 테스트도 추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컬리지 에세이가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클래스 랭크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을 뽑을 때 중요한 세컨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걸 코스, 많은 AP와 어너스를 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입니다. 가외활동, 특별활동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발런티어링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 이야기의 앤디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